덩치가 많이 늘었네요. 조금 더 목소리를 들려줘라. 조금 더 간직할 수 있겠나. 네가 있는 이 세상이 좋아. 정성으로 완성된 도시락 과연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너를 발견했으니. 멕시코 분들 이렇게 해줘. 올라 도마싱이 뜨게루. 안녕하세요, 도마시입니다. 신영의 도시락 주인공은 바로 동방신기였군요. 아, 이번에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 네. 지금 고기 없이 살기라 밀가루 없이 살기 하고 있어요. 와. 고기랑 밀가루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안 힘들. 어? 체험 한번 해볼래요?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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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진하시네요. 아이고. 아, 그래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동방신기 온다고 해서 고기 없고 밀가루 없이 제가 도시락을 썼어요. 두 분을 위해서. 이야, 김치볶음밥 같은 건데? 그러니까 고기 햄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누나? 아니 아니요. 이거는 저 콩으로 만든 닭가슴살 맛 나는 거예요. 누나. 중요한 건 맛이 똑같아요. 깨알같이 하트 모양. 그치, 오메가3. 네. 새까맣게 탄. 네. 딸기 요 초코 있잖아요. 초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아가베 시럽이라고 저기 그 선인장에서 추출된 당이랑 코코아를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고 저희 동방신기 이렇게. 오. 강화도에서까지 제가 이거 공수해 갖고 왔어요. 하루에 몇 개 먹어요? 하루에? 아침에 거의 못 먹죠. 네. 빨리 나와야 되니까. 네. 동방신기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잘 못 챙겨 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5대 영양소가 여기 다 있어요. 진짜 정성이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내가 어? 햄 아니죠? 햄 아니야. 약간 씹는 게 부드러워서. 햄 같죠? 네. 닭가슴살, 닭가슴살. 콩으로 만든 닭가슴살. 너무 맛있다. 잠깐만.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죠, 맛있어요. 아, 나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딸기 진짜 좋아. 비타민 들어갔지. 이거 우리 저희 멤버들 직접 따온 거. 아, 맞아요? 근데 이런 시럽이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네. 이걸 하면 유식해질 수밖에 없겠다. 꼭 창민이를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거. 좀 센 거. 창민이는 술 안 마시기. 아, 뭐 그런 거?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술 안 마시기. 집에 냉장고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맥주만 꽉 채워가지고 넌 냉장고. 창민 씨 의외의 모습인데요.